오라! 깨딸, 꾸미꿉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8년 12월 23일 오후 8시에 발렌시아 대 우에스카 1부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난 수요일과 토요일 날 2군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1군과 훈련하는 모습이 발렌시아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또 오늘 경기의 최종 명단, 곰보카 또리아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프리메라 리가 데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죠. 그리고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후반 교체 출전을 하면서 라리가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강인 선수 볼터치 하이라이트 보러 와모시 라는 영상을 이제 경기 전에 미리 찍어놨는데요.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골 장면과 이강인 선수 교체 떡밥 장면들만 이렇게 잠시만 보고 오시죠. 와모시. 산티미나, 로드리고 모레노, 체리셰프, 체리셰프 아레레 파레호. 유리한 상황에서 교체? 교체? 페란 토레스. 또 페란. 에스페날트. 네토 포르투. 에스페날 비나스트라로 아라 예바 쿠초 네토. 아, 먹혀. 엠파다 로스. 교체, 교체? 아이 발 캠비오 라 시티시오. 아, 에스바. 페란 토레스. 엘 발로 케 리 케다 네 마보레 피치니. 오! 와, 보조비 또 대박. 저도 처음에 이제 발렌시아 골을 넣으면서 아, 이강인 선수 출전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또 어이없게 페널티킥 내주면서 이제 동점 가면서 되게 경기가 되게 이제 급하게 흘러가면서 아니 그래도 이제 1대1 비기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를 공격 카드로 뭔가 이강인 선수 대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전략적인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느낌 그 한국인으로서 그냥 한국인으로서 느낀 느낌이고 자 스페인 현지인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투입 반응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리노 이강인이랑 바추아이 볼 수 있는 거지? 꼴등이랑 홈에서 비기고 있네. 그런데 이강인을 안 쓰네. 응 마르셀리노 응가 먹어. 오늘 이강인 안 넣네. 마르셀리노 응가쟁이 지긋지긋하다. 뒤에는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욕이겠죠 뭐. 이강인 대신 페란을 넣을 거야? 마르셀리노 너는 점점 멍청해지는구나. 야 여기도 감독을 되게 욕 많이 하네요. 이강인은? 이강인은? 영어예요. 영어로 이렇게 뭐 하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Where is 강인리? 강인이 어딨어? 아, 예. 3대0까지 넣어라. 마르셀리노가 이강인 쓰게. 발렌시아 스보. 마르셀리노가 이강인을 80분부터 89분까지 몸풀게 한 건 그를 안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교체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브라보.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냥 비아냥 같은 느낌이죠. 왜 괜히 몸풀게 했냐 이거예요. 승리가 경기를 말할 순 없지. 왜 마르셀리노는 이강인을 안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왜 교체 카드를 다 안 쓰는 거야? 부끄럽다. 오늘 이강인이 뛰지 않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만약 뛰었으면 경기장 잡아먹었을 텐데. 어제 비아레알 B팀 경기 안 뛴 이유도 오늘 뛰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3대0으로나 뭐 이기고 있지 않으면 안 내보내? 마르셀리노 너는 응가야. 언어 순한 거예요. 그렇게 기 안 줄 거면 그냥 놔줘라. 많이 분노하셨네요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스페인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스페인어를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버저비터 골을 멋지게 성공시킨 우리 삐치니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번역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La verdad es que para mí personalmente me gustaría tener más victorias tranquilas que así apretadas hasta el final, pero bueno, el fútbol es así. Nosotros, como venimos haciendo desde el principio, estamos jugando, estamos peleando, creemos hasta el final porque sabemos nuestras cualidades y sabemos que tenemos que ganar para nosotros, para lograr nuestros objetivos y por supuesto para la afición, para que esté con nosotros. Pero bueno, entendemos el enfado de la afición porque no es la temporada que todos esperábamos, los jugadores, los técnicos y ellos, pero yo creo que tenemos que valorar el esfuerzo del equipo durante todos los partidos. Sabe mal decirlo porque venimos desde el principio de temporada hablando siempre de lo mismo, que el equipo crea, juega, llega, pero no mete gol, pero es verdad, porque hoy hemos tenido varias ocasiones y no hemos conseguido meter gol, y bueno, gracias a Dios ha llegado el gol al final y nos ha dado una victoria.